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 다육입니다. 5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저희 아이들 보여드리려고 또 카메라를 들었고요. 요것 좀 보세요. 캐시미어 철한데요. 생얼도 잘 입고 한쪽 요쪽 부분이 겨울에 냉해 입었던 부분이어서 입장이 다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어가지고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캐시미어 철아 기특한 아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애완금이에요. 애완금도 올 초에 2월달, 3월달에 저희 집에 온 아이인데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고요. 요세 개, 요쪽 부분을 적심을 했어요. 살짝 옷자랑감이 있어서 적심했더니 이렇게 자고를 내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매직 잼골드 요아이도 저쪽 차, 뭐죠? 선반에다 올려놨었는데 약간의 화상기가 있어서 제가 이쪽 가운데 선반 차광막 돼 있는 쪽으로 올려놨었어요. 어떤 이렇게 초록초록이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방울복냥이를 좀 보여드려 볼까요? 저희 집 방울복냥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예쁘게 성장하고 있는 방울복냥이들 예쁘죠? 지금 햇빛이 비춰가지고 아이들이 역광으로 보여요. 역광이어가지고 자세하게는 안 보일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방울복냥이들 이렇게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살살 가볼까요? 살살 창아이들 어제 보여드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철아 아이들을 모아놓은 자리. 파스텔 철아도 있고, 레드 핑클도 있고, 여기 샤이닝 펄도 있고, 요 아이도 모노 철아죠? 모노 철아도 있고, 여기 꼬맹이들도 있고요. 여기 코노들도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노비아는 잠자러 가려고 하는지 입을 다물고 있고요. 요거는 삽목판에서 제가 아이들 이렇게 수확해가지고 아이들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 앞에 있던 미인 종류 엘렌이죠? 엘렌 입구아가 이쪽으로 데려다 놨고요. 여기 또 질리언하고 크림티하고 요것도 질리언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사온 사과꽃 카시오 접근 이거는 러우금이고, 요것도 입구아가예요. 입구아가 프리티 같아요. 요 아이. 프리티 아니면 시트리나일 거예요. 요 아이도 입구아가 군생으로 나왔죠? 이렇게 예쁘죠? 이 아이도 제가 요 아이들 심어주면서 같이 심어준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못난이 아이들. 진주 목걸이, 루비 넥크리스도 잘 있고요. 이렇게 난 화분에 심어놓은 아이들. 여기도. 요거는 콩란. 콩란 잘 있고요. 요거 여기 캐시 저기 할로윈일 거예요. 이름표 좀 볼게요. 맞아요. 할로윈인데 이 아이 한겨울에 사무실에 데리고 갔다가 막 웃자라 가지고 적심했던 아이들인데 여기 이렇게 삼두가 나왔어요. 정 가운데. 그리고 삼두가 나온 자리에서도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햇빛 좀 보게 하느라고 여기 안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야곱새니금이 저희 집에서 사무실에 있다가 여기 옥상에 올라와서도 냉해를 살짝 입고 해갖고 요렇게 되어 있고요. 당행금 냉해 입었던 아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고 내어준 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저희 집에 못난이들도 이렇게 있답니다. 그리고 요쪽에 금밭 보여드릴게요. 금밭은 아니고 그냥 삽목판 만드는 거. 지난번에 구입했던 창 무지금, 물개인 무지금, 얘네는 마리아금. 마리아금도 잘 있죠? 얘도 마리아금. 너무 예뻐요. 아, 요렇게 세트에 5만원 주고 산 아이들. 마리아금. 요 아이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녹색도
금도 이렇게 너무 예쁘게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얘는 라지아가 금 집에 있던 아이 여기 삽목판에다 제가 심어줬고요. 오드리 헵번, 뭐 그레이스 켈리, 패티로즈, 요거는 레드마리아 자국 자른 아이, 스파이시 로즈, 소간지. 저도 소간지를 하나 데리고 있습니다. 조그만치만. 그리고 말간 금이에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말간 금이고, 얘는 앙코르 금이 돼요. 예쁘죠? 이렇게 저희 금밭의 아이들. 삽목판의 아이들. 이렇게 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 볼까요? 천천히. 소인지금. 소인지금을 여기다 놔줬어요. 요거는 입고, 러블리 로즈고. 러블리 로즈 옆에 프리티 입고가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핑크 프리티하고, 입고 아가들 두개 화분을 언니한테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언니가 주말에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줄 수가 없잖아요. 입고아가 잘 키운 아이, 1년 넘게 제가 키운 아이들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네요. 잘 있다고. 시집간 아이들 잘 있다고. 요 소인재금 요 자리에다 이렇게 놔줬고요. 그리고 레몬로즈금. 아, 레몬로즈. 레몬로즈, 요것도 레몬로즈고요. 요거는 여기다 놔줬었었고, 요 레몬로즈는 저쪽 스텐 선반에 있던 아이, 요 레몬로즈로 옆에다 자리가 나서 옮겨졌습니다. 여기에 있던 라디칸스는 제가 조금 넓은 화분에 심어서 앞에다 빼줬죠. 그리고 요거는 홍치하고요. 저쪽으로 가봐야 돼요. 저쪽으로 가서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려야지.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또 거미줄도 생기고 그러네요. 자, 해가 떠가지고 예쁩니다. 벤바디스, 여기도 벤바디스, 여기도 벤바디스, 여기도 또 저쪽에 두개또 있어요. 그거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뮤즐리고요. 뮤즐리도 너무 예쁘죠. 뮤즐리, 에게리아 이쪽에서 자고 달고 있습니다. 플레르블랑크, 이 아이는 진짜 물안 들어요. 플레르블랑크는. 그리고 멕시칸 스노우볼, 멕시칸 스노우볼도 잘 있고, 저기 벤바디스 있죠? 까라솔 좀 보세요. 자고 나오고 있는 거.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이 애들도. 이렇게 적심한 아이들. 그 사이에 누다가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골든글로우예요. 골든글로우 빛 물들 다 물든 거다 빠졌죠. 그래도 가을을 또 기약해 봐야 되겠어요. 화이트 미니마도 이렇게 꿀벅지 잘 있고요. 여기 레티지아, 블루엘프 잘 있고, 미니베 마커스. 저희 집에 마커스 너무 예쁘죠. 그래도 물들이 빠졌어도 예쁘답니다. 마커스고요. 이거는 미니벨이에요. 미니벨, 멀티카올 립스틱. 이건 희성이고요. 블루엘프 좀 보세요. 블루엘프. 아, 블루엘프도 예쁘네요. 이건 춘맹이고요. 모닝도 좀 보세요. 온슬로우도 물이 다 빠졌고요. 여기에 사이에 예쁘죠? 얘 이름이 뭐였더라? 스노우바니. 스노우바니예요. 스노우바니도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고, 트윈베리도 자구를 이렇게 많이 내어줬답니다. 원래는 딱 외두짜리 사다가 삼두 합식해 놓은 아이들인데, 자구를 1년 사이에 많이 내어줬어요. 이 아이들도 예쁜 아이들이고요. 에일린 좀 보세요. 저희 집 에일린. 꽃대를 다 물고 있고, 물 완전히 다 빠졌죠? 이렇게 초록초록해졌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이시그린. 예쁜 모습이고요.
레드문도 있고, 요거는 덴드라 잼이에요. 덴드라 잼. 비치오리데. 여기 사이에 온솔로우 좀 보세요. 온솔로우 빛감 다 빠졌어요. 그리고 바이올렛 킨이고. 아르지, 아르지. 저희 집 아르지 너무 예뻐요. 아, 크레파스 칠해놓은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예쁜 아르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달맞이도 잘 있고. 오늘은 레드벨벳을 메인으로 할까요? 이렇게 잘 크고 있는 레드벨벳. 물 들고 있는 레드벨벳. 예쁘죠? 양쪽에 이렇게 잡아서 레드벨벳이랍니다. 예쁘죠? 예쁜 아이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저 이제 출근해야 됩니다. 파랑새도 잘 있고요. 이거는 실루엣이에요. 실루엣이 이렇게 자구를 내어주고 있어서 몸이 많이 틀어졌습니다. 예뻤던 실루엣 수영이 자구들 때문에 이렇게 변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독일 샴페인도 잘 있고, 레드콘도 잘 있고, 오늘은 엔딩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요.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즐거운 다육생활 많이 많이 응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